이번 에피소드에서 살펴볼 것은 4.1입니다. 4.1에 오브젝트라는 게 있죠. 요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브젝트가 뭔가 하는 건데, 오브젝트를 하려면 먼저 프리미티브 타입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인티저라든가 혹은 뭐 스트링이라든가 혹은 불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리미티브, 가장 기본적인 타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혹은 원시적인 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브젝트 같은 것을 structured type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가 있느냐니까 얘도 화살표로 할까요? 얘들은 뭐가 있느냐니까 두 번 화살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하는 게 낫겠네. 왜냐니까 두 번 화살표는 pad arrow가 우리 쓰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타입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오브젝트가 있고, 그리고 array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tuple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structured 타입입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let에서 뭐 my object equal new object 이렇게 펑션을 호출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펑션,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만드는 펑션을 construct라고 얘기해요. construct 펑션을 해요. construct는 무슨 뜻이냐니까 construct는 con, 그죠? con과 struct와 그리고 or이 붙어 있는 거죠. con은 보통 이제 함께 이런 뜻이에요. 함께 뭐 혹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구조라는 뜻이고, or은 행위자, 행위를 하는 주체, 행위자 혹은 또는 주체, 행위 주체죠. 그걸 OR 붙이게 돼요. 그러면은 구조를 함께 구조를 뭐 만드는 사람, 만드는 것 이런 거에 구조를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let 이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보죠. console log에서 my object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면은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 curly brackets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 오브젝트입니다. 이게 오브젝트입니다. 이게 오브젝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뭐 let my object는 똑같은 말이니까 let heroes equal 이렇게 하더라도 오브젝트가 딱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냐니까 이게 만들어내는 게 이게 만들어내는 게 결국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히어로즈에 넣더라도 히어로즈도 오브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console.log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히어로즈 히어로즈를 하면은 해보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똑같은 오브젝트 결과 똑같은 결과죠. 위에 얘는 지금 얘는 여기서 나온 거고, 그리고 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텅 빈 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name은 슈퍼맨이고, 그리고 나이 age는 슈퍼맨 나이니까 33살이든가요. 그리고 주소는 어디 살죠?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땅땅땅땅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죠. 콤마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것은 키와 그리고 밸류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걸 키라 그러고 뒤에 있는 걸 밸류라 그래요. 요 키에 요 밸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와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변수들을 묶어 놓은 것이 하나의 오브젝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히어로 점 변수를 보고 싶다 네임 하면은 지우고 얘하고 얘하고는 딱 지워놓죠. 뭐 딱히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해보면은 돌려보면 이렇게 슈퍼맨 뜨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드레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용부호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시가 되고 다음에 어드레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슈퍼맨 33살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용부호를 쓰는 경우 어떤 경우냐니까 보통 이제 키가 한 단어잖아요. 한 단어인데
이게 두 단어 이상으로 있을 경우, 그죠? 그럴 경우, 뭐 예를 들어서 name and 뭐 이렇게 두 단어 이상 가게 되면은 바로 에러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한 단어만 쓰게 되고 두 단어 이상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단어는 대문자로 해서 이런 식으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쓰게 되죠. 그죠? first name이라고 할까요? first nam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들은 first name으로 바꾸자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용부를 쓰게 되면은 존재 뭐냐니까 두 단어를 그냥 띄워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 써버리 오류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current key 값을 여기 쓸 때는 이렇게 current 해줘야 되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빈 공간이 있으면은 프로그래밍에서 빈 공간은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heroes.current, current heroes의 current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뭘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문법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angled brackets를 갖다가 둘러싸여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한번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오류 메시지가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키를 이렇게 스트링으로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불러드릴 때. 그것이 좀 다르죠.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쓰느냐? 그냥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이렇게 쓸 만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걸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